네, 오늘 리뷰할 제품, 뉴발란스 442 제품입니다. 뉴발란스 442는 그 초기 V1, 이게 지금 V2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에 이 박스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요 하얀 부분에 442 V2 프로 HD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55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항상 거의 모든 신발이 지금 255를 신고 있는데 축구하는. 제품명이 지금 프로 HG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HG라는 명칭이 붙으면 일단은 일본용이다. 일본 사람을 위한 일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442의 인터내셔널 버전, 다시 말하면 이제 글로벌에서 공급되는 일반 FG 버전과는 라스트 핏이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HG라는 제품 자체가 일본 시장을 겨냥한 일본 내수용 제품이기 때문에 핏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요 442 제품이 나오기 전에 요게 제 기억으로 한 2-3년 정도 3년 정도 됐나요? 이게 나온 지는 됐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좋은 제품이죠. 이 442 제품을 주저하지 않고 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이 제품, 442의 오리지널 제품. 이 제품이 처음 정식으로 국내에도 출시가 되긴 했었어요. 물론 이제 국내에는 지금 그 뉴발란스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지금 2E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와이드 피스 발을 해당하는 그 제품을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사실은 약간은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뉴발란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인의 동양인의 발이라는 개념을 일단 갖고 있고, 그 동양인의 발에 대한 내 기본적인 편견은 발볼이 서양인에 비해서 넓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인의 기준이 그럼 뭐냐 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서양이라고 그러면 바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기준이 아니죠. 그 동양이라거나 서양이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데, 이제 흔히 말해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동양, 그러면 이제 그 뭐죠, 동북아, 소위 한중일 삼국, 요게 이제 저쪽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전형적인 동양 국가가 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쪽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유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주 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이 되는데, 그럼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지역 아니면 미주 지역의 사람들이 한 개의 민족으로 되어 있어서 발볼이 전부 동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들이 다민족 국가이거나, 예를 들면 뭐 러시아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나눠져 있고,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연방 국가였을 때 그 지금 다 쪼개졌지만 과연 그것들이 다 같은 민족이냐, 그래서 같은 발볼의 모양을 갖고 있느냐, 뭐 독일만 하더라도 바바리안하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이 같냐, 뭐 이제 온갖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족 단위의 개념 아니면 인종 단위의 개념으로 이 발볼을 정의하는 게 맞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뉴발란스 코리아, 코리아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뉴발란스는 이제 뭐 와이드핏, 슈퍼 와이드핏 이렇게 해서 총 뭐 2E 뭐 D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세 종류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발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 그 뉴발란스 코리아는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내진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D를 내서 보통 이제 신발부터 2E가 나오나요? 구 모델 같은 거 어떤지 모르겠는데, 운동화를 국내 사본 적이 없어서 뉴발란스 거를. 축구하는 경우는 이상하게 계속 2E를 내고 있어요. 일본은 D와 2E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발볼을 고려해서.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2E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요 제품에 국내판을 주문을 해서 바꿔놓은 곧바로 반품했어요. 왜냐하면 2E가 너무 넓었었어요, 발볼이.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뭐 홀드성이라는 거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그 가족 축구의 가장 큰 장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당연히 반품을 해야죠. 그리고 요 제품인 경우에는 D로 해서 제가 영국에 수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내고 왔는데 싸마스 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럴 때 아마 좀싼 맛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스터드가 이렇게 생기고 그 플레이트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없이 그 뉴발란스를 하나 사보자 해서 산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실제 제품을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X자로 되어 있는 스파인이 여기 굉장히 이 쉔크 전체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서 와 이거 되게 단단하구나 하는 느낌이었고, 여기가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와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높이가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되지는 않고 인조 잔디 구장에 들어가 되면 잔디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바닥에 닿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 잔디로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와 여기와 여기 같이 닿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사실 이 다른 제품에 비하면 이게 지금 10mm가 안 될 건데 요저 스파인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다 낮아요. 스터드들이 작고 낮은데 기본적으로 스터드의 수는 좀 작잖아요. 이렇게 스터드 작고 그 다음에 원형의 형태만 보더라도 원형의 직경이 크질 않아서 이 제품이 쓸만한가 과연 쓸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다만 스터드가 이제 이렇게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터드 개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작고 하니까 스파이크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형태 이러한 작고 그 적은 수의 스터드로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의문을 가졌고, 대신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하고 느꼈던 거는, 여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플레이트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이했었어요. 보통의 이런 축구화들의 이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굽어진다든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여기가 이렇게 휘어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 유연한 건 좋은데, 여기 바닥조차도 되게 유연하니까, 이게 과연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걸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는데, 처음에는 발바닥 자체 안전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유가, 운동을 하다가 제가 느낀 거는,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여기에 있는, 앞쪽에 있는 플레이트가 워낙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이 스터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고,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방향으로 해서 힘이 슈즈의 바깥쪽으로 오른발의 바깥쪽으로 힘이 이 방향 전환 때 이렇게 지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가 약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뭔가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느끼는데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실제 그립에 의해서 이 스터드의 미세한 움직임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 주행의 안정성, 달릴 때 안정성을 조금 더 준다, 편함을 준다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뉴발란스에서 설계 당시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의도는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이 부드러운 뭐죠 이게? 이 플레이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부드러운데, 이 특이한 플레이트가 주는 특징이 아니었나 하는. 여기는 정말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워낙 유연하고 말랑말랑했기 때문에, 의외로 이 신발이 좀 편한 느낌. 물론 여기 신발의 라스트 모양도 제 발과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연 캥거루 가죽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신으면 웬만큼 라스트 핏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될 정도의 핏인데, 기본적으로 아웃솔에 주는 느낌이 너무 특이했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발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느낌이 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신발을 선택을 한 거죠. 네, 상당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거를 선택을 해서 신었었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판. 그러니까 이것보다 라스트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E 스터드를 갖고 있어서, 스터드의 상에서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만 기본적인 핏, 그 다음에 슈즈의
그 여러 가지 만듦새, 구조 이런 것들에서 더 뛰어난 JP 버전, 일본 버전. 그러니까 이거 뭐 JP 버전이라서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닙니다. JP 메이드 인 재팬은 아닌데 이 JP 버전을 구입을 했고 이 제품 역시 굉장히 착화성이 높습니다. 착화의 편의성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 발에 전달되는 느낌에 있어서 발에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거의 다 배제되어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물집의 우려라든 여기 스웨이드를 하고 있지만 하고 그다음 여기가 뒤가 다른 곳과 달리 불쑥 튀어나와서 여기가 락다운 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신발의 라스트는 어쨌든 일본 라스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발에 더 잘 맞는 편이고 그 다음 신발의 만듦새라든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이 글로벌 버전하고 다른 거는 일본식 H 라스트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쉔크 이 부분은 그대로 강성이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여기서도 여기는 굉장히 부드럽게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저것처럼 여기가 막 휘어질 정도로 말랑말랑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앞쪽 부분이 이렇게 만져서 눌러보면 속속 어느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도 비교적 유리한 점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식 그 요 스터드들 이 AC 스터드들이 푸마에서도 자주 사용되지만 비교적 넓고 굵은 편이죠. 그러니까 스터드의 형태를 보면 이것과 이걸 비교를 하면 스터드가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두꺼운 형식으로 요렇게 돼, 요 신발을 만들게 되면 그래도 마모도에서는 맨땅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마모도에서는 현저히 낮게 되죠. 마모율이. 그러니까 요 제품 자체를 이게 HG라 그래서 뭐 맨땅에서 막 쓴다 그러면 여기 까만색 부분이 뭐 맨땅에서 90분 경기 요로 한 뭐 6경기 7경기 정도는 반 이상 따라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로 빨리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듀얼 덴스티로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의 강도를 갖고 있는 소재를 안과 밖에다 넣고 그 다음 강도를 조절하고 해서 만든 이 제품은 어쨌든 상당히 제품 자체가 주는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었어요. 요거가 나오고 나서 한동안 이제 여기에 뭐 까만색도 나오고 여러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한 2년? 3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사이가 처음 나온 걸로부터 좋게 3년은 넘겠구나. 왜냐하면 그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났고 그 코로나 앞 시즌에 사용이 됐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4년 전 정도 같은데 요번에 나온 442는 뭐 글로벌 모델에 이제 골드 컬러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까만색도 동시에 나와서 다양한 제품이 나왔고 뭐 글로벌에서는 당연히 이제 FG 제품 스터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나왔고 요 제품은 그거랑 다르게 일본판 HG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의 두 개의 차이점, 달라진 점은 뭐냐? 우선 이제 그 뉴발란스 쪽에서 설명하는 거. 뭐 뉴발란스라고 해서 뉴발란스 글로벌이 아니라 뉴발란스 재팬인데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핏감의 개선이에요. 핏감. 전반적인 핏감의 개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발 핏감의 개선을 발생시키는 부분은 역시 어퍼. 그 다음에 어퍼 쪽에 있는 이 패딩 두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라이닝 천의 느낌 그 다음에 힐 쪽에 구조 그리고 힐의 안에 뒤쪽에 사용되는 소재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솔의 느낌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 제품인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페널티처럼 라스트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 라스트 개선은 지금 미즈노 얘가 네오2에서 네오3로 오면서 이제 라스트가 대폭 개선이 되면서 발 앞쪽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뉴발란스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그 라스트가 어디가 개선됐냐 하면 이 두 제품과 이 제품 사이를 신으면 라스트가 이쪽이 여기서 앞쪽 부분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뒤쪽도 사실 크게 실감하기는 어려운데 여기 중족부 쪽 중족부 쪽의 홀드성이 요 구형이 신형보다 약간 더 미세하게 더 타이트한 정도네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실 미즈노 네오의 2와 3는 라스트 변형에 의해서 급격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2까지만 오더라도 굉장히 앞쪽을 잘 모아주고 단단하게 모아주는 느낌이 있었다가 3로 오면서 라스트가 개선이 돼서 네오를 신는데 마치 모렐리아 2의 앞쪽 전족부를 느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네오3의 일반 버전, 그러니까 베타가 아닌 제품에 한해서는 구입이나 사용을 안 하는 편, 안 하고 있는데, 그러한 느낌에 비하면, 뉴발란스는 변화의 폭이 좀 적은 편이에요. 신형 라스트라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우선은, 뉴발란스 쪽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뒤쪽, 여기 제가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뒤쪽에 있는 힐컵, 안쪽 부분이, 인카운트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돼서, 이전에는 뭐 단순하게 여기는 약간 거친 듯한 스웨이드 타입으로 마감이 돼서, 미끌리지 않도록, 신발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44에 와서는, V2에 와서는, 이 앞쪽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미세한, 뭐라 그러죠, 이게? 홀 같은 데서, 이 쿠셔닝 장치 같은 것들이, 그러한 형태로, 신발의 안쪽에서 이 뒤쪽 힐 쪽에 착화성을 개선시켰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축구화 설명할 때늘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힐이나 이쪽에 인카운트, 힐 안쪽에 인카운트 부분에, 이를 중요시 여기느냐. 그럼 결국 사이드를, 우리나라에 지금 흔히 하는 말로 5mm 업이다, 10mm 업이다, 반치수 업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볼의 문제만 우리가 다루게 되고 발 뒤꿈치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킬레스로 뒤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상의 문제들을 그 고려를 하지 않게 되죠. 근데 왜 뒤쪽에 신발을 딱 신고 여기 힐컵이 발이 정확히 안착이 됐을 경우에 일본 사람들이 이 뒤쪽 발 뒤쪽의 당김 현상을 신경을 쓰느냐?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다는 거를 강그 뭐죠? 그 전,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를 우리는 반인치 업이다, 한인치 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치수 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축구화를. 그러니까 축구화는 가급적 발 길이에 딱 맞아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맞출 수 없으면 그 축구화를 신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그 조형상으로 본인의 발과 축구화 자체가 안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축구화 신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축구화를 발 사이즈에 딱 맞게 신었을 경우에 여기 발 뒤꿈치가 이힐 쪽에 딱 들어갔을 상황에서 여기가 어느 정도 이게 타이트하게 느껴져서 아킬레스로부터 위에 종아리 근육 쪽으로 어떤 당김이나 타이트함이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착화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볼이 타이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신발을 신었을 때, 볼 길이뿐만 아니라, 신고 발 뒤쪽에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의 근육의 긴장도를 발생시키느냐, 거기에 따라 그 신발이 본인에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발란스는 지금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신발을 제작을 했고, 그런 부분의 개선이 일어나도록. 결과적으로 보면, 이 2와 지금, 원, 이 시절에 과요 제품을 비교를 하면 무게가 대폭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 지금 V2인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한 210g 정도? 200g 정도? 뭐그 정도 되는 경우고, 이 경우에서 240에서 250g 정도 되니까 거의 무게를 한 40g 이상 드러낸 케이스가 되는데, 두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어퍼상에서는 뭐 캥거루 가죽이 사용된 거, 여기 양쪽에 똑같이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인조 가죽이 사용된 건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 텅에 있어서는 뭐 여기는 사실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전부 이제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본딩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 발에 충격을 주는 요소들이 양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데 비해서 이 제품인 경우에도 우레탄 소재의 텅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레탄 폼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충격 흡수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무게 개선이 과연 있을 수가 있었나 하는데, 막상 이제 신발을 비교를 하면, 그러면 무게 차를 가장 많이 나온 요소가 뭐였을까 하면 역시 아웃솔 창이죠. 이때 이 HG 창은 두께, 크기, 그 다음에 강도, 강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드하고 타이트하고 넓게 폭넓게 이 스터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기에 와서는
기본적인 쉔크 강성을 확보하는 스파이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강성은 그 스파인에 의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대신에 위쪽은 여전히 부드럽게, 다만 여기서부터 굳혀지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두 번째에서 자유롭게 움직인다거나, 여기서도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살짝 제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서는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굽히면 이제 세 번째 칸에서 굽히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제조 방식은 뭐 저희가 페널티 때 말씀드렸듯이 하프보드 방식이어서 역시 캘리포니아 제법을 사용돼서 바닥 전체를 위에 보시면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과 그린 컬러로 보이는 부분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 어퍼와 그 다음에 여기 미드솔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이제 그 결합시키는, 스티칭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에 그 위에다가 하나 더 덧대서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든 뭐 전통적인 캘리포니아 방식으로 제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닝은 뭐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이 되어 있고, 인솔은 이때랑 이때랑 지금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동일해 보입니다. 동일해 보여서 사실 인솔에 차이를 크게 두진 않았고, 그 다음에 요때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두 개의 하프보드 방식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하프보드 방식이나 캘리포니아 제법이 아니라 그냥 이 미드솔에 해당되는 여기를 PP 전체로 마감을 한 방식이에요. 여기 앞쪽에 제가 이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리벳 박혀있는 부분, 이 리벳 박혀있는 부분이 지금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 이런 신발들은 뭐 그 인솔 없이는 못 신는 신발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구독자를 하고 있는 뭐 우리 그 어디 선수 출신 이 우리 저 인상님 같은 경우에는 인솔을 신질 않는데, 인솔을 저기 뭐지 아예 끼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선수 생활을 할 때도 20부터 지금까지도, 현역을 은퇴한 지금까지도 인솔을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 리벳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리벳이 바깥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리벳이 없어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리벳이 딱 박혀 있고, 여기는 리벳이 없이 그냥 접착 방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요런 점들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발란스 이 사사에서 제가 제일 가장 눈여겨봤던 거는 역시 힐, 컵, 인카운트 쪽에 안쪽에 요 구성되어 있는 방식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패드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고, 그 외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화성에서는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개선된 라스트 피시 쪽에서 중족부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약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정도여서, 사실 이 사사이 프로 제품을 신으셨던 분들은 같은 사이즈로 그냥 가시면 큰 차이 없이 신을 수 있고, 오히려 무게감상에서 조금 더 경감된 무게를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슈가를 봤을 때 약간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뭐 이 그 뭐죠 이런 그 패딩 앞쪽에 있는 패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티칭의 기본 형태, 이 앞쪽에 이 가죽 느림을 방지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스티칭의 방식이 큰 차이가 없는데, 가죽의 가공 방식, 처리 방식을 보통 우리가 그 미즈노 모렐리아라든지 이런 제품에서 보던 것과 같이 광을 아주 내지 않은 누광 형태로 이렇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어퍼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죠. 부드럽고 신발을 안쪽에서 이렇게 넣어도 여기가 패딩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질 정도로 잘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축구화를 뭐 예를 인조 가죽 축구화를 신고, 그러니까 뭐 네메시스 같은 걸 신다가 이 천연 캥거루 가죽 신게 되면 느끼는 점에서 발의 이 성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큰 게 좌우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신발 안쪽에 만약에 그 패딩 처리가 아예 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GT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발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음새 부분도 없고 스티칭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패딩이 안 되어 있으면 발과 신발이 밀착이 돼서 맨발 감각이 느껴지긴 하는데, 딱히 성형성, 그러니까 이 신발이 내 발에 잘 맞아 들어가는 느낌, 아니면 내 발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듣고 있다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근데 천연 캥거루 가죽을 신으면 그런 점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나는 거는 가죽 신발을 신음과 동시에 부드러운 가죽이 발 전체를 잘 덮고 있다고 느끼는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딩입니다. 우리는 바깥쪽에서 패딩에 이 굴곡이 져 있는 부분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펀지를 외부에서 느끼지만, 발을 넣고 안쪽에서 만져보면 라이닝이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것들이 굴곡을 이루면서 발을 전체적으로 덮게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 사람의 발은 여기서 이렇게 발목이 내려와서 발이 이렇게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의 두께는 앞쪽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엄지발가락의 두께가 있긴 하지만 엄지발가락 두께라고 하더라도 발등부터 이어지는 이 부분의 두께보다는 발가락이 얇아요. 그래서 신발이 두께가 여기서부터 앞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이 천연가죽 축구화에 패딩이 잘된 축구화가 주는 높은 만족감, 발등, 발끝에 전달되는 높은 만족감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패딩이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푸마 미라이 같은 걸 신어보면 알 수 있는데, 뉴발란스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신발의 앞쪽에 패딩 구조들, 스티칭이 되어 있는, 이거를 신발을 신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발끝에 발가락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 패딩들이 전반적으로 덮어줍니다. 근데 여기에 스티칭이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으면 발과 신발 사이에 그러니까 패딩 자체가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발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발의 형태, 발가락의 형태는 어쨌든 굴곡을 갖는 거기 때문에 뼈에 거기에 일정한 이격이 생길 수 있죠. 근데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공을 차거나 하게 되면 패딩에 공이 외부에서 공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이 패딩에 의해서 발 밑에 있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신발 전체가 발과 신발 사이의 밀착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볼을 터치했을 때 패딩이 있긴 하지만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이 터치감이 좋다 하는 이유는 발과 신발 사이의 불필요한 이격, 공간들이 없어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부드러운 스펀지의 패딩 같은 것들이 잘 메꿔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천연가죽 축구화들의 그 착화성이 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캥거루 가죽을 하고 일본 사람들도 이 캥거루 가죽의 위주, 특히 전족부 쪽은 무조건 캥거루 가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과 공이 가장 접촉이 됐을 때 발 전체, 발의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이 두터운 패딩들이 발가락 전체를 이렇게 돼 있으면 발가락 전체를 상당히 다 덮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신발 내부에서 발의 미세한,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온전히 다 전달이 되고 여기와 익숙해지면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캥거루 가죽과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 사용되고 이쪽에 스티칭이 되어 있는 제품들, 그 스티칭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안쪽에서도 바깥쪽이 굴곡이 되어 있으면 안쪽에도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굴곡의 구조가 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패딩이 없는 축구화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하는 느낌이고, 그 외에는 뭐 이 제품의 만듦새는 뭐 이 스티칭에서의 구조 이런 것들은 사사이에서 기존 제품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게는 예전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감량이 되었고, 스터드 길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 라이브 때도 설명했듯이 이전에 다른 이런 그 초기에 있는 사사이 FG보다도 오히려 더 긴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스터드가 이 정도로 길게 되면 사실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는 약간 무리죠. 그러니까 터프 타입에 가깝거나 하는 구조에서는 스터드 길이가 길게 되면 이 충분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 환경 자체가 이러한 긴 스터드는 낮은 인조, 누운 인조 단계에서는 사실 높은 스터드가 전혀 장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천연구장 아니면 맨땅 이런 데서는 어쨌든 이 스터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스터드가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구장 환경이라고 하면 사용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 사사이 프로 HGA 제품의
한국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약점은 스터드 길이가 과거에 비하면 좀 길어졌다, 오히려. 그게 유일한 약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FG랑 비교를 해보면 좋긴 한데, 그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해드리고,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일본 뉴발란스에서 만든 HG 제품이기 때문에, 이 HG 제품 자체로, 갖고 있는 완성도가, 뭐, FG 제품, 글로벌에서 나온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뭐, 사실, 크게 뭐, 그니까, 뭐, 뒤처진다거나, 오히려 저 좋으면 좋았지, 뭐 그런 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글쎄, 이 FG를 사는 게 나아냐, HG를 사는 게 나아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터드의 길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또 특히, 뭐,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아닌 프로 선수들이, 뉴발란스 제품을 뭐, 굳이 딱히, 별도로 개인이 구입을 해서, 신을 만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현재 이 스터드 구조라고 하면. 네, 그 점이 좀 아쉽다 하는 게 이제 이 신발의 유일한 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착화감 같은 것들이 매우 부드럽고, 그 다음에 무게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200g대로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 있다. 다만, HG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아디다스 HG다 아니면 나이키 HG다 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 인조 구장 조금만 잔디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런 구장에서는 그래도 신을 만한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은 사실은 그런 제품들보다 이 스터드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이 제품을 우리나라 인조 구장에서 신으라고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천연 가죽의 이런 그 질감, 그 다음에 어퍼의 두께와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뭐 좀 개성 있는 신발을 신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천연 잔디 같은 데서 운동한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없이 편하게 구입하셔도 될 만한 제품이 아닌가. 일본의 출시 가격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7,000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7,500원 정도. 그러니까 페널티라든지 뭐 스볼메라든지 허메 보라토보다는 어쨌든 뉴발란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조금 형성되어 있는데 신발 전체 만듦새로 가격 자체가 일본 내 가격이 뭐 한 17만 18만 원도 된다고 하면 역시 가성비도 있고 왜냐면 지금은 뭐 웬만한 축구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25만 원 이하로는 이제 엘리트를 거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그때 되면 그래도 뭐 한 18만원 19만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출시 가격들이 지금은 엘리트는 일단 25만원 이상이 이제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일본 시장에 나온 제품들의 가격이 우리나라 출시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핏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E 제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그 442 FG 버전이 2E가 나오게 되면 저같이 보통의 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특별히 발볼이 넓지 않다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신발을 못 신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뉴발란스는 국내 1랜드 그룹이 하고 있긴 한데 예, 1랜드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 축구화를 출시할 때 두 가지 타입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스탠다드 정도로 내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판매에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국내에서 뭐 이제 모르고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2E를 구입하셔서 신으시는 분들 중에 뭐 신게 되면 아 이게 뭐 그 신발의 홀드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발볼이 너무 넓어서 좋다 물론 이제 발이 볼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유리한 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요에서 발볼이 넓은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 사람이 보통의 발이 더 많으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뉴발란스가 이 제품을 국내에 더 적극적으로 사사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가벼워요. 가볍고 굉장히 이때에 비하면 훨씬 이게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 스터드가 굉장히 두껍고 많은 무게를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묵직한 거에 와서 지금 일로 와서는 굉장히 가볍고 경량화된 느낌이 이미 딱 드는 정도로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인조잔디에 국한되지 않고 천연잔디라든지 아니면 맨땅에서 좀 개성 있는 신발을 신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조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잔디가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있다 하면 사실상 이제 이거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개념으로는 FG이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지만 스터드의 그 강도, 그 다음에 플레이트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꼭 신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그런 구장, 그러니까 메인이 인조는 아니지만 뭐 천연이라든지 맨땅에 사두시는 분들이 가끔 인조 구장에서도 차고 싶다. 인조 구장의 상태가 거의 천연한 데 가까울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하면 요 정도 길이의 스터드도 그래도 차볼만 하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전형적인 FG 타입으로 이제 플레이트가 아주 단단하게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전혀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플레이트 쉔크 전반적으로서는 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쪽 부분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럽고 특히 어퍼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인조 가죽 부분뿐만 아니라 전족부의 캥거루 가죽 전체가 다 부드럽게 구성되어 있는 신발이어서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중에 하나다 이 제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제품은 뉴발란스의 일본판. 그러니까 여기 택도 다 이제 일본으로 다 지금 되어 있는데. 뉴발란스의 442 프로 HG, V2 프로 HG. 그러니까 버전 2라는 거죠. 이때 이게 버전 1이 되고. 대한,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리뷰를 참고하셔서,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레플리카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